일본 전지훈련에서 담금질을 마친 삼성의 시범 경기는 실망스러웠습니다. 1승 5패로 NC와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팀 타율은 6위를 기록한 데 반해 평균 자책점은 꼴찌로 투수진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시범 경기는 말 그대로 시범일 뿐 삼성의 올해 정규리그 목표는 라이온즈 파크 첫 가을 야구입니다. 우규민과 장원삼 등 부상으로 빠졌던 주전 투수들이 시즌 초반 복귀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외국인 투수들도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입한 강민호가 노련하게 투수들을 이끈다면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특히 4선발 확정되어 있는 양창섭 선수 같은 경우는 고졸 신인인데 지금 선발 아닙니까? 여기에는 저 노련한 강민호 선수의 어떤 리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죠. 지난 정규리그 후반 불을 뿜었던 타선은 올해도 건재합니다. 구자욱, 다린 러프, 강민호가 중심 타선을 구축했고 박희민과 김상수가 부진을 털고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조 재건에 나선 삼성의 개막 경기는 내일 오후 2시 잠실 경기장에서 열리며 선발 투수는 에이스 윤성환입니다. TBC 한윤호입니다.